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수험생들 사이에 수능 로또 과목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바로 아랍어 과목입니다. 어제 2018학년도 수능시험 원서 접수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올해 제2외국어 영역을 선택한 학생들 가운데 71.4%가,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이 넘게 아랍어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아랍어 과목이 점수 로또로 통한다, 이런 답을 하네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예,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 안상신 소장 연결을 해보죠. 아, 안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솔직히요, 그 아랍어를 쓸 수 있는, 쓸 줄 아는 한국인을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실제로. 네. 소장님은 보셨어요? 잘 거의 못 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수능에서 아랍어가 최고 인기다, 이 소리를 듣고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아, 이게 사실 아랍어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국에서 가르치는 학교가요. 예. 6군데밖에 없습니다. 6군데밖에 없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 사실 대다수 학생들이 아랍어를 이제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라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기본만 조금만 하고 가도 다른 학생보다 잘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점수가 실제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게 어차피 상대평가니까, 등급이라는 그렇죠. 게. 다 못하니까. 네. 어느 정도만 돼도, 몇 개만 맞아도 2등급, 3등급 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랍어에 이제 알파벳이 있잖아요. 그것을 한 일주일 동안 정도만 공부를 해도 3등급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인강을 통해서 한 달만 준비해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랍어 인터넷 강의 유명한 거 한 달만 들어도 1등급 나온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불어라든지 독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많이들 뭐 보편적으로 선택해왔던 그 제2외국어, 그 경우는 어때요? 그 과목들은 상당히 1등급 받기가 어렵습니다. 한 개만 틀려도 1등급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많이 있고요. 한 개만 틀려도. 시험에 그럼 난이도도 자체도 쉽습니까? 예, 이게 전체 30문제가 나오는데, 예, 예. 그 중에 아주 기초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반 정도만 맞춰도, 예, 2등급이나 3등급이 나온다라고 하고요. 아까 전에 전국에서 아랍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6개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다른 학생들은 제2외국어로 다른 걸 3년 동안 공부해 놓고 오로지 수능을 위해서 다시 아랍어를 공부하는, 뭐 인터넷 강의든 혼자 독학이든 일주일 벼락치기 이런 식이란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심지어는 이제 아까 말씀했던 외고 같은 경우는 정말 제2외국어를 집중적으로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뭐 독일어과, 불어과, 중국어과, 서바나어과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전공까지. 외국어 학교는. 예. 그런 전공을 배우고서도 실제로 수능을 볼 때는 뭐 재학생이 한 30-40%는, 예, 아랍어를 듣고, 예, 졸업생은, 예, 재수생이 한 70%는 아랍어를 또 특혜해버리는 이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야, 참, 와, 할 말이 없네요. 그야말로 시험을 위한 시험 공부를 하는 기현상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랍어에서 높은 등급을 받으면 그걸 입시 때 좀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서요? 소위 이제 좋은 학교들이요. 예. 이제 탐구 과목이 있습니다. 이제 사회 탐구나 뭐 이제 과학 탐구 이런 과목들인데 있죠. 원래는 이제 거기서 두 과목을 이제 반영을 해줍니다. 예. 그런데 이제 몇몇 학교들, 소위 좋은 학교들 중에서 이른바 명문대, 예, 학생들이 선호하는 이런 학교들에서 상당수가, 예, 이 제2외고 성적을 탐구 과목 한 과목이랑 이제 대체해 줍니다. 아, 사회탐구, 과학탐구에서 한 과목 점수랑 제2외국어 점수를 바꿔줄 수가 있어. 원하는, 네, 사람은 바꿔줘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최상위권 학생이라도, 예, 이 탐구 과목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 두 과목 모두를 뭐 1등급 받는 것이 이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음흠. 그러면 이제 이런 학생들 중에 전략적으로, 예, 한 과목만 탐구를 준비하고 한 과목은 아랍어를 준비를 해서 실제로 이제 탐구 한 과목을 이제 이렇게 쉽게 아랍어로 이제 대체를 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이게 뭐 입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씁쓸한, 네, 입시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방법을 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입시 전략을 위한 한 과목, 오로지 입시만을 위한 과목으로 전락해버린 이상 이대로 둘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중국어나 일본어처럼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좀 잘못된 구조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이게 수능의 상대평가이기 때문입니다. 모인 학생들을 쭉 줄 세웠을 때 그 앞에만 서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뭐 50점 만점에 40점을 맞아야 이 학생 1등급이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공부를 해서 그렇죠. 거기에 맞는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좀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고등학교에서의 학문이 오로지 대학 입학의 수단으로서만 존재하는구나 하는 그 참담한 현실을 저는 다시 한번 확인받은 것 같아서 아, 인터뷰 내내 정말 씁쓸하네요. 예,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아,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능 로또로 통하는 아랍어 과목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짚어봤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안상진 소장이었습니다.